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톱10.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실적주, 배당주 다 배웠는데요. 이제 사실 주식하면 성장 테마 아닙니까? 성장 테마. 특히 제가 아주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저는 여전히 성장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성장주 투자 방법 오늘 진짜 한번 재미있게 한번 네, 설명해 주고 네, 오늘도 네, 꿀팁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꿀팁까지 한번 제가 깔끔하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성장주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꼭 저한테 먼저 시킵니까? 일단 제가 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가 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테마로 얘기합니다. 테마. 이게 한국과 테마? 한국 주식을 하시던 분이 미국 주식을 하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성장주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한국 주식 할 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테마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코비드에 관련해서 네, 코로나19에 따라서 무슨 백신이 있으면 백신 테마 성장주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네, 있겠고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거가 디지털 그 뉴딜 정책 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주식을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걸로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또 예전에는 수소 전기차도 있을 것이고요. 남북 관련 테마 하면 다 성장 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맞다 틀리다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X.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럼 미국에서 얘기할 때 성장주란 뭐냐면 성장이란 거는 꿈꾸는 꿈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숫자. 아, 숫자가 나와줘야 돼요. 숫자가 있어야지 성장입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여기도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순 현금 흐름도 생산하는 건 아주 당연하겠고요. 네. 현금이 좋아지건 아니면 수입이 이익이 늘어나건 매출이 늘어나건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예. 과거의 5년 동안의 매출이 늘어났건 이익이면 이익이 늘어났건도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매출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정확한 전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딱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주.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소 전기차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테마는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들한테 수소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부품을 만드는데 A라는 회사인데 앞으로 1년 후에 매출 얼마 나오고요. 3년 후, 5년 후에 매출이 전망이 매출이 한 25%씩 늘어날 겁니다. 하면 그게 성장주가 되는데 그냥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장밋빛 희망 때문에 매출이다? 그래서 성장주다 얘기하면 X입니다. 네. F 받아. F. 네, 예, F. 예, F죠. 제가 성장점에 네, 그렇게 가리킬 수가 없고 그건 성장주가 아니라 그거는 미국 해외에서는 단순한 뉴스에 따른 뉴스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다 네, 얘기하죠. 성장주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드릴 거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보시더라도 첫 번째는 성장주는 테마죠. 완전히 다르다. 이걸 꼭 좀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혹시 네, 그 성장주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 때 네, 뭐 빅5 같은 기업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기술주들 네, 얘기하는데 네, 원래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네, 작년 2018년인가요? 그 네, 가을부터 네, 와자전성 무너지는 모습 보였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배당도 주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지금 코로나19 네, 사태는 네, 모든 것이 어긋났죠. 성장주건 가치주건 뭐건 사실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꾸준하게 이익이 나야지, 꾸준하게 이익이 나야지 회사는 안정적으로 네, 어려운 시기에 변동성인 적은 주식을 더 사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시장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보면 네, 농심남이라도 계속 먹자 이런 거로 나와야 되고 안정적으로 네, 배당을 꾸준히 주고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거가 네,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이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는 그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디즈니조차도 네, 이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PR값이 확 갑자기 높아집니다. PR 값이요. 제가 그림 한번 예,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까? 야.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예,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진행형의 PR이 되겠고요. 예. 빨간색은 미래 앞으로의 예, 12개월 후에를 기준한 PR인데요. PR이 엄청 100배가 막 넘어가지고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1년 후에 100배가 넘어가겠네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가치주인데 실제로 보면 성장이 아니잖아요. 디즈니가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PER이 훅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딱 보시면 넷플릭스, 디즈니 이게 성장주, 가치주? 이게 헷갈리잖아요. 네, 예전에 보면 디즈니 같은 게 성장주야 되거든요. 가치주야 되는데 이 그림만 보시고 디즈니랑 넷플릭스를 가리면 이게 딱 잘 모르실 거래 뭔지? 네. 그만큼 헷갈려지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숫자가 떨어져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두 종목 봤으니까 이번엔 MSCI 올 컨트리 모든 국가에 대한 전 세계요. 한번 그로스하고 아까 이제 성장주하고 밸류 가치주에 대한 흐름을 같이 볼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얘기하기 전에 PER은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줄어든다. 실적이 나빠지면 커진다는 걸 미리 계산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MSCI, ACW, 그러니까 우리가 올 컨트리에 대한 그로스 성장 부분이 현재는 23.5배입니다. PER이. 근데 포워드 PER이 19.3배로 줄어들어요. 후 떨어져요. 실적 커진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로스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중간인데 보시면 거의 뭐 조금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죠. 근데 밑에 쪽에 있는 거 밸류인데 가치주 원래 이런 것들이 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10.8배고 오히려 포워드가 9.9배로 또 줄어드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안 줄어들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 과거를 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장이 어려워지면 보통 가치주 뭡니까? 뭐 금융주나 에너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배당 많이 주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세상은 뭐냐면 오히려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경기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기업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이 보시면 지금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S&P 500과 그다음에 그로스와 밸류를 보면 역시 과거 2018년에 가을에 나왔던 우리 기술주의 버블 때문에 빠졌던 그때와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게 그로스다. 그렇죠. 올해 밸류가 빠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이 바뀌는 것도 그때가 캐치하셔야 됩니다. 순간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늘 바꾼다고 해서 되겠고요. 관련해서 그럼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매출이 더 중요하겠죠. 매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성장이 좀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어. 통신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정적인 회사다 그러면 주당 수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그런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좀 예를 들어서요. 2020년 이 주당 이 순위 EPS가 좀 증가하는 기업들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1위가 차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 통신주가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88%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63%로 3위에 2위에 붙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번에 지금 가입자 늘어났잖아요. 집콕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엑슨모빌은 워낙 많이 빠져갖고 조금 올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페이스북이 36%. 어이구.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라고 하는 우리 그 제약주가 34%의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PDF 많이 쓰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프리미어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최근에. 프리미어 이거 어도비 안 쓰면 유튜브 재밌는 유튜브 못 만들죠. 못 만듭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27%의 상승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도 26%, 엔비디아가 26%. 엔비디아 대박이죠. 파이서버가 26%, 퀄컴이 24%로 이런 기업들이 잘 가는데 잘 가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장주고요. 또 성장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마주가 아니고 테마주가 성장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다 잊어버릴 상관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진짜 다 잊어버릴 상관없어요. 한국 주식 하시다가 미국 주식이 넘어오시는 순간 테마주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테마주, 미국에 그런 테마주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성장주로 얘기하시면 진짜 큰 코 닥칩니다. 미국에서 성장주 할 때는 숫자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매출 아니면 이익, 그것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셔야 되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가치주나 성장주가 구분이 없어진 거는 다 같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디즈니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주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